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요. 여야 간의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혜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 국회의원들이 설치는 꼴을 보자면 정말로 역겹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핍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인신공격, 그리고 협박성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 이런 국회의원들은요, 국회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격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화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장경태 의원 있어요.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 씨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나,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의원을 겨냥해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는 등 여당 의원들이 격렬히 항의하면서 청문회가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전현희 의원이 회의 주제와 상관없이 공직자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려 했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건을 쏟아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전현희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요, 지난 4.10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으로 당선시킨 의원들임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을 찬탈하는 정치권의 망국적인 범죄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을 강력히
행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 우리 민초들은 제2의 4.19 혁명, 5.16 혁명 정신으로 똘똘 뭉쳐 국민혁명으로 총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